인산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시민들이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천의 숙원사업을 꾸준히 살피고 챙기면서 바쁘게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 맹성규 국회의원을 오늘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돼서 더 기뻐요. 예, 예.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이게 청신호가 켜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청학역에서 시작을 해서 신현수, 네. 논현, 도림사거리, 서창을 지나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광명 노은사동까지 연결하는 총 18.5km의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PC값이 1.1으로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고요. 네. 그리고 7월 5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광역철도가 생기면은 인천의 교통혁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던데요. 근데 또 시민들은 이제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시간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체감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시간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현재는 전철을 통해서 네. 인천 서남부에서 서울 남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네. 최소 환승도 두 번은 해야 합니다. 네, 네. 예, 하지만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살고 계시는 지역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걸리는 시간의 약 40%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주민들에게 삶을 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의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시간이 돈인데 요즘 세상에 40%나 감속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데요. 특히 이 서창동이나 논현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체감하세요? 둘러보시면서?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네.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겁니다. 네. 특히 인천 1, 2호선 그리고 서울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서해선, 수인선 등 9개 노선으로 환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생활 반경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교통 편의성 또 우선 가장 좋은 변화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2경인철도 사업은 약 2조 8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만 7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되고 이후에도 정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맹성규 위원께서 많이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어서 또 남동구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소래포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래포구가 이미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된 거죠. 돼 있죠. 아, 예. 그 하나의 저희 지역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 7월 5일 같은 날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사업이 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 네네. 2025년까지 국비 749억 원이 투입되어서 소래포구항 현대화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네. 항구의 현대화와 함께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국가 어항이 된 거면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정하고 개발은 하지만 지자체가 또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네. 당장 내년도에 기초자료 조사 등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네. 필요한 예산을 착실히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 경인선 광역철도 또 연결이 되면은 소래포구로 오시는 길도 또 가깝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바라봅니다. 아, 네. 예,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래포구를 손쉽게 방문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소래포구 어민들, 상인들 다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 맹성교 위원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예,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또 조현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범죄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네.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의 네.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가 법무부에만 일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작 정신병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제대로 협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가 결혼율이 45%가 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 5월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 부처가 나눠져 있어서 대체가 미흡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자리입니다. 네, 법과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 부처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네.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논의하는 네. 자리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도 없어져야 되겠고 사실상 정신장애인들이 그 치료를 잘 받으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데 치료를 중단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된지 뭐 이제 벌써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보내면서 저희가 뭐 하반기 잘 보내보자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느덧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예, 저 국회의원 된 지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네. 1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우선 저를 믿고 당선시켜주신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월 민원의 날을 개최해서 고충을 듣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는 등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청취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끝으로 또 한마디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예, 시간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제가 정치를 하는 주요 목표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측 가능한 사회란 갑작스런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